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여자 아이스하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군요. 왜 그럴까요? 이현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개 종목 중 팀워크가 좋기로 소문난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23명이 한 몸이 돼 평창올림픽에 데뷔하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말이 아닙니다. 남북 단일팀이 이루어지면 우리 선수들 중 일부가 출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다 기다보고 알아.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어이없어요. 4년간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한 팀으로 같이 가족처럼 운동했던 팀인데 실업팀도 대학팀도 없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직업도 없이 오로지 대표팀만 보고 평창올림픽을 위해 달려왔지만 남북 단일팀 추진 소식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세계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는 건데 남북 단일팀 만들겠다고 30명으로 늘린다. 이런 말 자체가 좀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엔트리에는 돼도 시합을 못 뛰는 거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팀워크가 생명인 종목 특성상 남은 6개월간 북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4년을 넘게 다 같이 준비해왔는데 그 4년 동안의 그 팀워크를 만들 수 없지 않을까. 올림픽을 위해 해외에서 귀화한 선수들도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I first came 5 years ago to help play with the team, to help contribute to the team. I didn't really give it too much extra thought. I just focused on our playing. 이날 훈련도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선수들의 바람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이스하키를 원래 모르셨던 분들이 통일 하나만으로 갑자기 아이스하키를 생각하시고 저희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땀 흘리고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스포츠를 스포츠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4년간 흘려온 땀이 정치적인 이유로 눈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